지금 조명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 중에서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끈기 있게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진짜 한 10년 넘게 연구를 해서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는 몇 시간이면 충분해요. 파블로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모델 촬영하시는데 방해되지 않게 저는 이쪽 구석에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제 모델 촬영하시는 분들은 또 지은 씨 또 예쁘게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은 촬영을 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구독자분들이나 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듣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조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은 또 얘기 듣고 또 제가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뭐 그런 식으로 30분 동안 좀 자유롭게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귀는 열어두시고 사진은 찍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여기 SMDB 조명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보통 인물 촬영 위주로 하시는 분들 한 8대 2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80%는 조명 없이 자연광 촬영을 주로 하시거나 스피드라이트를 가지고 필라이트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고 한 20% 정도는 이렇게 조명을 가지고 조명을 키라이트로 사용하는 거죠. 이 조명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필라이트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지금까지 야외 촬영에 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에 가까웠을 거라 생각해요. 카메라에 플래시를 달고 필라이트 촬영이죠. 조명을 쓴 듯 안 쓴 듯 여러분들이 말하는 자연스러운 촬영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진 조명을 사용을 해보니까 정말 무궁무진하고 지금까지 경험해오다 보니까 결국은 사진은 빛의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사진은 역시 조명이더라고요. 그게 진리라고 느꼈고 지은 씨도 저하고 촬영 몇 번 했었잖아요. 조명 사용하니까 다르죠. 조명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컸기 때문에 요즘에는 조명 쓰는 분들 위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 사실 이게 모델 촬영을 하시는 모델분들도 조명 사진하고 조명 사용하지 않은 사진하고 이게 티가 나니까 자꾸 눈길이 가게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대포렌즈 들고 있으면 눈길이 간다고 그랬었어요. 그죠? 사실 요즘에 조명 사용하신 분들이 좀 많아지신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 인물 촬영하실 때 조명 한 번이라도 써보시거나 조명을 써보고 계신 분 혹시 계시나요? 여기도 이제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8대 2 정도. 예. 그런데 아마 이제 인물 촬영을 즐기시는 분이시라면은 제가 같은 사진하는 촬영자로서 제가 그동안 써보니까 사진 조명만큼 사진이 좋아지는 게 없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진이 너무 재밌어져요. 조명을 사용하면은 아마 여기에서도 사진 찍으시면서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사진이 요즘 카메라가 너무 좋아져서 대충 찍으면 다 잘 나옵니다. 후보정 조금 하면은 남들이 보면은 와 환호성을 해요. 와 사진 진짜 이쁘게 잘 찍는다 라고 하시는데 정작 촬영하신 분들은 의아함을 느끼실 거예요. 이게 과연 내가 찍는 건가? 카메라가 찍는 건가?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결과물을 보고 잘 나왔는데 과연 제 옆에 사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초등학생이 서 있는데 그 초등학생한테 카메라를 들려주면은 나하고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닌가? 과연 내가 사진을 잘 찍는 건지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좀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사진이 좀 흥미를 잃게 돼요. 그래서 제 주위에도 처음에는 호기롭게 막 장비도 1,000만 원어치 준비하시고 사진을 열심히 한 2-3년 하시다가 접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다 정리하셨다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재미가 없어서겠죠.
사실 우리가 사진 찍는 게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진 취미가 재미없어지면 접어야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명을 접하신다면은 아마 그게 두 배, 세 배 접더라도 두 배, 세 배 더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조명 배울 때 조명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조명이 너무 배우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조명 니콘을 썼었는데 매뉴얼 보셨어요? 니콘 플래시 매뉴얼. 거의 캐논 카메라 매뉴얼하고 두께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플래시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리고 또 플래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배울 데도 없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조명에 인구가 많아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끈기 있게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그 조명에 대한 것들을 특히 야외에서 풍경과 어우러지는 그런 인물 촬영하는 조명을 진짜 한 10년 넘게 연구를 해서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는 몇 시간이면 충분해요. 10년 동안 배운 거를 몇 시간이면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노하우를 진짜 제가 시행착오 겪으면서 얻은 노하우를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려고 하고 있고 벌써 지금 2년 넘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SMDB 유튜브 채널에서는 제가 촬영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결과물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자세하게 디테일한 설명이 부족하다 하시면은 제 포토 파블로 채널에 오셔서 내용을 조명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훨씬 사진 찍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새벽에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뵈려고 하루 날 잡아서 하는 일도 쉬고 올라왔는데 말씀도 나누고 또 궁금한 것도 저한테 물어보시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왔어요. 제가 일단 오늘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조명을 처음 시작하거나 조명을 해보고 싶거나 지금 조명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 중에서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카메라 사는 사람도 제일 궁금한 게 무슨 카메라를 사면 좋을까라잖아요. 또 카메라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렌즈를 써야지 인물이 예쁘게 나올까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명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진 찍는 분들이 특히 이 장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조명을 처음 시작할 때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소 들은 얘기로 처음에 장비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조명을 이제 야외에서 처음 시작을 할 때 들은 얘기가 처음에는 그 플래시, 외장 플래시 있죠? 저도 외장 플래시로 시작을 했어요. 하다가 본격적으로 하려고 제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전문적인 포토그래퍼들한테 물어보니까 야외에서 찍으려면 태양과 맞짱을 떠야 되는데 최소한 600W가 필요하다. 능력되면은 1200W 정도를 써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마 그 즈음이 아마 이 사진 조명의 이 부흥이 시작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고독스의 600W짜리 한 두 개쯤 사가지고 그걸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조명을. 그런데 사실 제가 진짜 그때 열정이 있어서 자 그걸 가지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나갔었지 아마 그 열정보다는 의심이 많으신 분이 있으신데 제가 그 600W 조명에 C스탠드에 소프트박스 큰 거 들고 카트 끌고 다니라고 하면은 아마 대부분 아유 그렇게까지 뭐 사진을 찍는데 그렇게까지 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명 쪽에 인구가 많아지면서 계속 이제 니즈가 생기면서요. 새로운 조명들이 개발이 되고 그다음 우리들의 그 고정 관념을 깬 그런 조명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SMDB도 처음에 500W부터 360W죠. 360W, 500W 대광량 조명만 출시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니까 600W도 부족한데
뭐 작은 조명을 써서 그게 뭐 했으냐라고 했지만 플래시, 외장 플래시 있죠. 외장 플래시를 사용할 때도 충분했거든요. 그게 와트로 따지면은 한 70와트 전후 정도 되는 광량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외장 플래시, 뭐 고독스의 V1이나 뭐 니콘이나 캐논, 소니에서 나온 메이커의 조명들이 60에서 70, 80와트 정도인데 그걸로도 저는 잘 사용을 했었거든요. 60와트짜리, 80와트짜리 조명으로 야외에서 찔 수도 있고 못 찍는 상황도 생겨요. 그런데 600와트를 들고 나가도요, 쓸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못 쓰는 상황도 생겨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600와트라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또 뭐 70와트라고 불가능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쓰기 나름이에요. 원래 이런 한계라는 거는 뭐든지 한계가 존재해요. 아마 1200와트를 가져갔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뭐 2400와트 뭐 만와트짜리 조명이 있다고 해도요 아마 그거 분명히 부족하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조명을 환경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면은 웬만한 조명으로도 다 여러분들이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보자분들한테 지금 조명을 써보라고 권하잖아요. 조명은 신세계라고. 그래서 제가 권하는 조명은 작은 조명으로 시작을 해라. 작은 조명인데 그래도 가능성 있는 조명, 쓸만한 조명으로 시작하라고 하거든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 120W, B120이라는 SMDB 조명입니다. 이 120W라는 조명인데 제가 이 조명을 처음에 선입견이 좀 있었어요. 어떤 선입견이냐면 이 땡볕에서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를 첫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홍지은 양이 모델이었어요. 그때 첫 촬영 한복 다대포에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했는데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일부러 ND 필터를 준비해 갔습니다. 이거 썼다가 땡볕에서 광량이 약하면은 B120이 그래도 광량의 한계는 있군요. 600W 같지는 않군요. 해서 이때는 또 해결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해결 방법이 ND 필터를 껴서 뭐 고속동조를 제거하고 써라라고 딱 이 머릿속에 왔는데 이게 웬걸요? 쓰니까 되는 거예요. 저도 선입견이 있었죠. 저도 무조건 광량이 센 게 좋은 거라고 아니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설마 이 정도로 효과가 좋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써보고 느낀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만일에 조명에 관심이 있거나 조명을 이용해서 한번 사진을 배워보고 싶다 하면은 유튜브로 공부를 하시고 이 조명 하나를 구입을 하셔서 한번 써보시고 처음에는 제가 뭐 이것저것 사라고도 안 해요. 스탠드 하나. 스탠드도 만일에 여러분들 삼각대 있으시면요. 3,000원짜리 스피곳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하나 껴서 일단 삼각대로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삼각대에다가 한번 스피곳 꽂고 조명만 한번 써보세요. 일단 처음에. 조명을 써보시면은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조명을 써보시면은 아 이게 재미있다 재미있을 것 같아 그리고 좀 감이 온다 그러시면 그때부터 카메라하고 똑같습니다. 카메라 여러분들 처음에 살 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번들 사요. 번들 렌즈에 기본 카메라. 근데 사진 찍으니까 재미가 있다 그러시면 어떡하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렌즈 구입하죠. 망원 렌즈 사고 대포 사고 초광각 사고 그러면서 재미를 늘려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조명도 이 조명이 괜찮다 그러면은 이 조명의 특성을 다양하게 쓰기 위해서는 뭐 소프트박스, 리플렉터, 스누트, 반도어, 뷰티디시 되게 다양한 악세사리들이 있거든요. 그 악세사리마다 다 사진이 다르게 나와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세계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조명을 경험하면은 아마 사진에 찍는 재미가 아마 대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주절주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자, 저는 지금까지 포토그래퍼 파블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